주렁주렁이의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요. 과연 오늘 만날 귀여운 동물 친구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우와, 저 부리 좀 봐봐. 너무 멋지게 생겼다. 멋지지, 내 친구야. 안녕, 코코. 어서 와, 얘들아. 아름다운 깃털만큼 멋진 목소리를 가진 난 앵무새 망고라고 해. 우와, 이름도 너무 예쁘다, 크롱. 난 이런 새는 정말 처음 본다, 크롱. 저쪽으로 가면은 내 친구들도 많이 있어. 내가 소개시켜줄게, 따라와. 그래, 얼른 가보자. 와, 여긴 어디예요? 자, 여기는 우리 토코트칸 러브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러브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러브! 자, 이 친구가 초코트칸 러브라고 하는 친구예요. 와, 너무 예뻐요. 예쁘게 생겼죠. 우리 친구는 이렇게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던 친구고요. 아우,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사육사님. 그래, 내가 토코트칸이야. 실제로 보니까 어때? 더 예쁘지 않니? 자, 우리 친구 눈 주변을 한번 볼게요. 우와, 눈이 약간 파란색이에요. 네, 맞아요. 이 친구들은 이 파란 눈 때문에 아마존의 보석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눈이 파란 이유는 이 친구들 원래 피부색이 이렇게 파란색이라고 해요. 이 털 안쪽에 파란색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 원숭이는 엉덩이가 무슨 색이죠? 엉덩이는 빨간색?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 엉덩이도 빨간색을 가지고 있어요. 와, 이렇게 진짜? 이쁜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야! 쿵쿵. 러브야, 난 안 봤어. 쿵쿵. 우리 친구가 이렇게 엉덩이가 빨간 이유는 천적들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요. 엉덩이를 들고 자면서 빨간색을 보여주면 경고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렇구나. 부리 색깔은 완전 샛노란색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부리가 엄청 크고 이쁜데 이 부리는 물리면 아플 것 같은데 전혀 아프지 않고 플라스틱처럼 이제 가벼운 소재로 돼 있어요. 우와! 알고 보면 부끄럼도 많고 부드러운 토코트칸이라고? 투카니, 너도 혹시 엉덩이가 빨개? 그럼! 짜잔! 나도 똑같은 토코트칸이니까 엉덩이가 빨갛지! 정말 재밌다! 러브! 러브! 어미! 어우, 또 엉덩이 러브. 보여주게! 러브! 어우, 한 번 더 가주지 뭐! 우와! 우와! 새는 딱딱한 나무에 앉아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팔을 쭉 펴서 든든한 나무가 되어줘야 돼요, 항상. 지금 유라 팔이 나무처럼 딱딱해졌어요. 만져볼게요. 오, 와, 엄청 부드러운 깃털을 가졌어요. 잘 먹는다. 유라가 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벌써 다 먹었네. 자, 이제 밥을 다 먹었으면 힘차게 날려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슝! 안녕! 잘 먹었어, 언니. 참, 주렁주렁에 나만큼이나 매력적인 새가 있는데 꼭 만나러 가. 아트! 우와! 이 친구는 붉은 코뿔새 아트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 아기새예요. 아기새라서 아직은 좀 많이 못생겼죠? 아니요, 너무 네. 여기가 보들보들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눈을 보면은 이쁜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꼭 붙여놓은 것 같죠? 진짜 진짜 속눈썹이 엄청 길어요. 맞아요. 저도 우리 아빠처럼 멋진 붉은 코뿔새가 될 거예요. 나중에 커가면서 이제 여기 있는 뿔이 점점 길어지고 부리도 더 커지면서 빨간색으로 변해요. 반가워, 아트야.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 친구는 우리 토코트칸 러브와는 틀리게 여기 보시면은 부리 안에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는 힘이 굉장히 센 친구예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함부로 아프게 하지 않아요. 제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점프, 점프, 점프. 유라 누나 손길은 너무 따뜻해. 아, 유라가 온다. 아, 근데 잠도 오냐.
어머머 쟤 봐봐 또 자네 또 자. 예쁘게 꾸민 새가 모이 하나 더 먹는댔는데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도 모르니? 외국에서도 이 친구들 많이 이쁘다고 소개가 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다른 새들보다 덩치도 크고 유독 이쁘게 생긴 걸로 많이 알려진 아이들이고요. 유라 어때 나의 미모가? 뿅뿅 아무리 예뻐도 친구들은 나를 제일 귀엽다고 할걸? 엄청 귀여워요. 역시 우리가 최고라니까. 무슨 소리? 우리 핀지새도 귀엽다고.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가벼워. 이럴 줄 알았어. 유라도 우리 매력에 푹 빠졌잖아. 이 친구들은 이제 핀치새라고 해요. 얘네들은 지금 들리면 알겠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이뻐요. 노래를 하듯이 이렇게 울곤 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짝이 있으면 이렇게 이쁜 목소리로 유혹을 한다고 해요. 색깔도 오 물감으로 이렇게 염색해 둔 것 같아요. 색깔이 엄청 이뻐서 백설공주 그런 데 나오는 새 같죠. 네, 진짜 귀엽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이 씨앗의 알맹이만 빼먹고 껍질은 버려요. 그러네요. 네. 진짜 작은 씨앗이 있는데 안에 있는 알맹이만 쏙 빼서 먹고 껍질은 안 먹고 있어요. 엄청 영리한가 봐요. 네, 맞아요. 태태, 껍질은 이렇게 버리고 알맹이만 쏙. 냠냠냠. 정말 맛있어. 우와, 진짜 잘 먹는다. 그럼 내가 한번 줘볼게. 이번엔 이 새들은 엄청 먹이를 주는 걸 좋아해. 어때 얘들아, 이렇게 와서 새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다. 크롱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 뚜까니, 네가 초대해준 덕분에 많은 동물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유라 누나 다음에도 친구들이랑 또 놀러오세요. 알겠어.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보자.